CJ제일제당이 1분기 호실적을 거뒀습니다. 바이오 부문, 특히 그린바이오 사업 성과가 두드러졌는데요. 정부도 그린바이오를 새로운 먹거리 산업 중 하나로 꼽고 있습니다. 그린바이오에 주목하는 이유, 그리고 미래 성장성을 이혜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CJ제일제당이 1분기 시장 전망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은 4조 3천억 원, 영업이익은 3,6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18%, 7% 증가했습니다. 주목할 건 바이오 부문 성과가 이번 실적 성장을 견인했다는 겁니다. 바이오 부문 영업이익이 130% 급증했는데 특히 그린바이오 역할이 컸습니다. 그린바이오는 식품이나 농업에 접목하는 것으로 통상, 사료, 메디푸드, 조미식품 등 고부가가치 제품을 개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분야는 최근 건강과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대체식품, 새로운 종자 개발 등의 분야가 최근 기후변화와 고령화에 따라 미래의 핵심 산업으로 인식되어 특히 CJ제일제당과 같은 굵직한 기업들이 이러한 그린바이오 산업 개발과 투자에 힘쓰고 있습니다. 전 세계 그린바이오 시장 규모는 매년 약 8%씩 커지고 있습니다. 그린바이오가 기업들의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인식되는 이유입니다. 다만 국내 그린바이오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로 경쟁력 있는 성장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육성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이제 선진국 대비해서 한 75% 정도 수준이다. 유전자원 보유도 선진국 대비 좀 낮고 보유는 하고 있지만 그걸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빅데이터라든지 구축이 안 돼 있어서 그걸 활용을 못하는 측면도 있죠. 초기 단계라서 이걸 좀 더 체계적으로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는 거죠. 높은 잠재력을 지닌 그린바이오 산업. 산업의 확장력과 성장성이 기대되는 만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데일리 TV 이혜라입니다.